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었으며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주었다. 매일매일이 기회다. 누군가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옷이 되고 지렛대가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아름답다. 김은주님의 1cm 중에서였습니다. 사람은 지나간 것에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. 저도 올 봄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좁다란 베란다에 꽃천지 속에서 참 행복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것도 한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요즘 해보는 중이에요. 그렇지만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또 올 가을에 또다시 그때의 아름다웠던 풍경을 재현해내고자 나름 애를 쓰면서 지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에 많이 죽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내서 행복한 가드닝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집 베란다는 사실 귀하고 비싸고 예쁜 제라늄은 사실 많지 않아요. 님들께서 나눔을 주신 것들이 많고 또 분양 받는다고 해야 중고 파는 곳에서 몇몇 드렸던 게 단데 그동안 제가 소 뒷걸음질 치든 좀 행복하게 가드닝을 했었는데 그게 봄이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히 가드닝을 해보려고 요즘 노력 중이랍니다. 구독자님의 많은 사랑과 또 관심 부탁드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꽃이 되고 지렛대가 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